2021년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해가 쨍쨍 내리치다가 오후쯤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보다 시간이 좀 빠르니까 저희는 이제 화요일날을 이미 지난 시간인데요. 비가 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 이렇게 그런 좀 불규칙적인 그런 날씨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책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께 나누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일을 좀 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또 말씀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런 시간들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으로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열왕기하 11장이 시작되는 장면 속에서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죠. 그 다윗의 혈통에 정말 풍전등화 같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왜 죽었습니까? 바로 예후에 의해서 북쪽 여호람 왕이 죽을 때 남쪽 유다 아하시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했는데 아달랴는 바로 아합의 딸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달랴는 굉장히 정권 야욕,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스스로 여왕이 되기를 선포하고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왕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다 멸절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렇게 친족관계를 따져보면 손자들이죠, 손자들. 혹은, 그렇죠, 손자들. 그 어린 아주 갓난 아이로부터 다윗의 혈통을 다 멸절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윗의 혈통이 이제 바람 앞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 같이 그 빛이 꺼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그림 속에서도 보면, 이 잡혀가는 애들이 다이 다윗의 혈통의 왕자들이거든요. 이게 다 죽음을 맞이해요. 어린 아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람왕의 딸이면서 아하시야의 누이,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의 누나였던 여호세바. 그러니까는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고모죠, 고모. 고모가 이 요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11장 이하를 읽어보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다가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지금 도망갈 때 나이는 한 살이에요, 한 살. 그러니까 어린 아주 갓난 어린 아이 요아스를 이 고모인 여호세바가 아주 구사일생으로 이제 숨겨서, 침실에 숨겨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아스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져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죠. 그 6년 동안은 그럼 누가 나라를 다스렸는가? 바로 이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돼서 섭정이라고 그러죠, 섭정.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계승할 만한 왕들이 어려서 다스릴 수 없을 때, 이제 이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달랴가 섭정을 하고, 이 권력욕이 얼마나 이 강력했으면, 자기의 피가 섞여 있는 그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이 아합의 혈통이 끊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그 악한 영향력이 여전히 남쪽 유다에도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보호하시죠. 성전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면 정말 이 악한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정말 그 모든 식구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모두 씨를 말리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극악 잔인무도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죠. 그게 뭡니까? 너의 그 가문의 왕권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다윗 언약이죠.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실히 지키시면서 요아스라는 아주 작은 소망의 씨앗을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다 죽어가는 정말 어둠의 시대 같고 칠흑 같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일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모든 것이 꺼져버린 칠흑과 같은 암흑과 같은 시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항상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씨가 마르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다 죽어버리고 더 이상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요아스라는 어린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약 백성들을,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속에서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라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작은 그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렌치와니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신앙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쁨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렌츠하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초대교회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 같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여 만방에 풍겨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고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매 순간마다 모시며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정말 기쁨의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아침에 저희가 아침 일찍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아내가 검사를 합니다. CT랑 또 혈액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주일 후에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의사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기쁨의 하루 되시길.